오늘은 저녁 메뉴가 월남쌈하고 샤브샤브예요. 그러기 위해서 육수 내고 있어요. 해물 육수. 바지락이랑 홍합, 건멸치, 다시마, 그리고 농장에서 따온 표고버섯. 그래서 지금 시원하게 육수를 내고 있어요. 깔끔하게 지금 단백질도 거품도 제거하고 텁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봉파리가 손님 데리고 온대요. 친구 녀석을 데리고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불이 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안에 뚝딱 차릴라나 모르겠어요. 네. 잔손이 많이 가고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이 먹을 식사이니만큼 정성 들여 준비하게 해봐야죠. 네. 다음은 재료 손질을 부지런히 해봐야죠. 야채 손질. 조금만 더 육수는 우리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월남쌈 재료 손질을 하고 있어요. 재료를 야채 먼저 이쁘게 메인 접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손이 많이 가죠, 아무렇게도. 야채 손질하고 데코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또 장식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시골 밥상일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또 맛있게 먹어주면 또, 지금 썰고 있는 거는 적채, 붉은 양배추, 보라 양배추죠? 보라색 적채, 간낭이라고도 불러요, 지역별로. 양배추를 지역별로 참 이름도 참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요. 강원도 분들도 간낭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처음에는 간낭이 뭔지도 몰랐죠. 저는 간낭간낭해서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자, 다음은 요거에 다음 손질할 것은 오이. 오이를 할까? 깨끗이 정리를 하고. 준비할 것은 깨끗이 세척을 해서 오이를 썰어볼 거예요. 가끔씩 해 먹어요. 월남쌈하고 샤브샤브는 손님 오셨을 때도 대접하지만 식구들끼리도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서 짜투리는 이렇게 먹어가면서
싱그러워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야채는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통 남자분들도 고깃집 가면은 야채 많이 안 먹고 이렇게 그래 하는 것 같은데, 봉파리네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야채도 좋아하고 딱히 음식 가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제 맘대로 밥상이죠, 뭐, 제 맘대로. 아니면 먹고 싶다는 메뉴를 이렇게 추천해 주면 성심성의껏 저는 준비를 하죠. 해주죠. 맛이 있건 없건. 네. 거의 식당에는 안 나가는 편이에요. 집에서 다 해결해요. 손님들이 오셔도 웬만해서는 식당 안 가고 집에서 해결 접대하는 편이에요. 번거로운 거는 있어요. 번거로운 거는 있는데, 치우고 뭐 하고 번거로움은 있는데,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하니까 나름 좋아요. 손이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음식할 때 손놀림이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좀 급해야 되는데 급한 게 없어. 그래서 식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 오면은 은행 챙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빠르지 못하니까. 글쎄. 다음엔 오이 넣고 색깔이 나오는 것 같죠? 다음은 자,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다음은 이렇게 곁들여질 다음 곁들여질 야채는 당근도 있고 있고요. 세 가지. 다음은 햄하고 맛살 하고 좀 여러 가지 곁들여질. 치워가면서 한번 하면은 그래도 준비 과정에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괜찮아. 네, 열심히 우선 잠시 저거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세팅할게요. 잠시. 이거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헬프. 자, 오늘 메뉴는 월남쌈하고 샤브샤브. 재료 보셨죠? 야채 한 5시부터 했던 것 같아. 자, 재료가 아주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 밥상 메뉴로는 좀 봉파리 친구가 왔어요. 집에 와서 밥한끼 먹여서 보내려고. 네. 드시고 싶으면 순이 씨네 집으로 달려오세요. 마지막 하이라이트.